언제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그렇죠.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은 자만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그게 이제 뭐 연주라던가 이런 데도 포함이 되지만 사람에게도 조금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내가 야 내가 나만큼 한 사람 없어. 웬걸 많습니다. 아, 그럼요. 많아요. 그 말고죠. 그렇습니다. 하물며 그게 뭐 연주 같은 거는 사실 무슨 경쟁이 아니고 무슨 점수로 딱딱딱 누가 잘한다 못한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더더욱이나 그런데 하물며 그런 게 랭킹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존재하는 스포츠의 세계에 있어서도 그 1등이라는 게 계속 1등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랭킹 1위는 그 랭킹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그 랭킹 1위라는 게 압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1위인 게 아니고 정말 종이 한 장밖에 실력이 차이가 안 나는 진짜 제일 잘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운과 실력과 타이밍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접점에 모였을 때 겨우 잠깐 랭킹 1위를 해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뛰어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약간 뭐 저 사람 인간 시대 때는 이랬을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말을 듣는 거죠. 네, 맞아요. 뭐 대표적으로 김연아라던가 네, 그렇죠. 김연아는 실력이 차이가 너무 그렇습니다. 많이 나죠. 그죠. 그 가끔씩 그런 괴물들을 제외하고는 뭐 예를 들면 육상의 우사인 볼트라든가 그렇죠. 그런 정말 넘사벽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되면은 그래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어라고 얘기해도 인정. 김연아나 우사인 볼트 정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없으니까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겸손하죠. 맞아요. 그 자리에 오히려, 있는 사람들은 네, 그렇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상대적으로 내가 아무리 잘라도 그 위에는 반드시 존재하게 마련이다. 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뭐 명호미 형이 자기 위에 얼마나 있는지를 막 이렇게 까마득하게 생각을 하다가 약간 현타가 온 것 같은데 오늘의 인트로로 그 스트레스를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위엔 있으니까요. 아유 저도 기타 잘 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늘 그 위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에 주눅 들고 현타가 올 필요는 없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또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자만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게 되는 네, 그런 게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은가. 아, 나 한 달만 치면 이거 다 따라잡을 수 있어 이렇게 누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야? 연습 뭐 한 달이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그래? 정말 건방지게 이루 말할 때가 없구만. 네. 여러분들 연습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잠깐만 쉬어도 다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자, 오늘은 제245 네. 빈티지 문제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학기죠. 뭐, 어탐을 하면서도 늘 느끼는 거지만 아무리 비싼 기타를 해도 그보다 더 비싼 기타는 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기타의 세계도 그렇죠. 맞습니다. 이 J45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평균가가 SJ보단 덜해요. 상전은 네, 그건 너무 비싸. 너무 비싼 것들이 많고 J45는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좋은 악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편인데 오늘도 아주 합리적인 가격 할인가 기준 400만 원. 얼마 제가 참 좋아하는 악기예요. 사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보면 얼마 전에 이제 빈티지가 나왔는데 빈티지는 워낙에 이제 비싼 모델이었기 때문에 할인가 기준 527만 2천 원이었는데요. 그 전에 보면은 커더웨이 모델 이 19년도에 했던 이게 330만 원, 그 다음에 J45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184만 원으로 꽤나 가격대가 저렴하게까지도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빈티지는 엄청 좋았던 것 같은데. 빈티지는 말도 안 되게 좋았죠. 빈티지는 명엄씨가 지금까지의 J45 중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지 9.5. 그렇지 기억이 저는 어탐 역대 3위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해서 9.0, 9.5, 10.0 해갖고 19.5가 나왔고요. 저는 진짜 그거 처음에 스트로크 딱 들었을 때 와 이건 진짜 미쳤다. 정말 맞아요. 와 이거는 뭐랄까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깁슨 중에 제일 좋았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그 예전에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악기들 빼고 나선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기억이었어요. 그게 제245 빈티지였는데 오늘은 그거에 비해서는 한 120만 원 정도 저렴한 버밀리언 버스트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자 제245는 어쨌든 그게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평소에도 점수가 늘 준수해요. J45 그 커더웨이 모델이 8.5, 8.5, J45 스튜디오가 8.0, 8.5, J15가 8.5, 9.0, J45 크로마가 8.5, 7.5 이런 식으로 늘 8점 약간 넘는 8점을 살짝 선회하는 맞아요. 정도의 기본 점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버밀리언 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약간 뭐 색상과 스펙이나 이런 것들에서 아무래도 뭐 시그니처 기타에서 오는 또 약간의 독특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슬래시의 제45입니다. 슬래시 뭐 건센로지즈의 명 기타리스트로서 뭐 일렉이랑 어쿠스틱을 뭐 가리지 않고 아,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그네처 기타를 보유하고 있는 전설의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죠. 슬래시의 제45 버밀리언 버스트. 버밀리언은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위치한 도시라고 하는데 그 도시를 따서 버밀리온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또 버밀리온이 지명으로 여기저기 되게 많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느 지명을 의미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목은 버밀리온 버스트입니다. 자, 요게 456,000원에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Made in USA. 전장 103cm, 무게는 2.15kg, 두께는 118mm, 구프레트 뚫레는 78mm. 약간 좀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쉐입은 J45 쉐입입니다.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이죠. 그리고 시티가 스프루스 상판에 마호가니 직구판 니트로 셀룰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4개 커스텀 슬래시 라운드 쉐입이 적용이 되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장난 아니네요. 멋진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4개 헤드머신에 그로벌 오토매틱 들어가 있고요. 트러스로드 커버에 슬래시 시그니처가 앞에도 있고 뒤에는 아까 그 슬래시의 그 캐리커처 같은 맞아요. 디자인이 들어가 있었고요. 너트에는 터스크 너트, 너트 너비는 43.815mm, 지판 목재는 로즈우드고요. 지판 곡률 반지름은 16인치 406mm 반지름으로 약간 평평한 편입니다. 스케일 길이 24.75인치 629mm고요. 프렛수는 20 스탠다드 프렛입니다. LRBX VTC 볼륨 톤 컨트롤 픽업 가지고 있고요. 브릿지는 트레디셔널 벨리업 브릿지네요. 이건 엑스브레이싱으로 사운드를 메이킹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스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잘 만든 마호가니 딱 느낌 나죠? 좋아요. 베이스도 그죠.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또 J45 빈티지도 마호가니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가 생각이 나게 하는 사운드지만 그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확실히. 네. 아 그렇죠. 근데 그때 그거 너무 좋았어. 말도 안 됐죠. 처음 치는 순간 감동했죠 정말.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런 비슷한 좋은 마호가니 사운드를 연상시킬 만큼의 퀄리티는 아, 충분히 그럼요. 내줍니다. 그럼요. 아주 잘 나왔어요. 400인데. 네. 400만 원어치 정도의 향기는 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아 핑거 따뜻하네. 그죠. 너무 좋은데? 사운드? 저는 이게 그 저번에 그 제이사스포 빈티지에 그늘에 가려 있어서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렇지 그거 없었으면은 되게 엄청 최근에 나왔던 마호가니 중에서 엄청 좋은 마호가니라고 평가를 내렸을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통이 커서 그런가? 넥이 굵어서 그런가? 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안으로 돌아오는 그거 있죠. 그게 네. 좀 좋아요. 내 몸통으로 전달되는 감동. 네, 그 감동. 한번 쳐볼래요? 이마이너 계열 한번 치면은 이게 있다. 그죠? 이게 오네요. 이게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이게 슥 오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이게 그 몸통이 굵은 기타라는 게 느껴지는. 네 맞아요.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힘 좋고 좀 약간 투박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하이 쪽은 잘 살아 있어서 맞아요. 잘 너무 살아 있어요. 뭔가 막 둔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힘 느낌은. 좋다 정도의 네, 느낌. 힘이 좋은 네. 느낌. 맞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밑에 조금만 깎고 들어보죠. 핑거는 그럴까요? 네. 베이스만 살짝 깎을게요. 살짝, 네, 살짝 선명도가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약간 밑단이 없어지니까 더 선명하게 들리네요 사운드가. 아 이거 손에 꽉 차네. 내기. 아 힘 좋다. 오 이게. 저는 충분히 뭐 앰프 사운드도 좋지만 저는 베스트를 꼽자면은 통소리 중에서도 핑거 사운드. 아하. 네, 통소리 맞아요. 가 베스트였던 것 같고. 네, 이렇게 좀 강한 느낌의 앰프 사운드까지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앤디 매키의 For My Father. For My Father. 이거 신곡이잖아요. 네, For My Baby는 많이 했지만 For My Father는 아기를 위해서는 계속 시연을 했는데 네. 아버지를 위한 시연은 처음이라고 생각하겠죠. 알겠습니다. For My Father 듣고 올게요. 뿅. 좋네요. 네 노래 좋아요. 되게 아빠랑 사이가 좋은 것 같은 느낌. 예,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약간 잔망스러운 그런 플레이들이 맞아요. 좀 있네요. 네 이렇게 For My Father 이 신곡 올해 몇 개 준비하신다고 하더니 네 스타트를 이렇게 끊으셨습니다. 노래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처음 시작한 곡이니까 다음 시간에도 또 연속으로 들려주시겠죠? 네네. 네, For My Father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Vermilion Burst 함께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뭐 J45 빈티지가 워낙 좋아서 그거랑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비교를 해도 크게 손색이 없는 정말 좋은 사운드 퀄리티를 보여준 그런 기타였습니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너보다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있지만 너도 잘해. 네, 좋습니다. 저는 마호가니인데 되게 뭐랄까 그 저음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 힘이 굉장히 좋았고 하이도 잘 살아 있어가지고 그냥 맞아요. 엄청 딱 운동 많이 한 몸 좋은 느낌이에요. 아하, 맞습니다. 그래서 몸 좋은 마호가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몸 좋은 마호가니. 네, 이렇게 드릴게요. 네, 점수를 그럼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점수 몇 대면? 8.5, 9.0. 9.0. 네. 아, 많이 주셨네요. 네, 저는 약간 그러니까 저도 막 기분상으로는 8.5가 딱 떠올랐는데 근데 왠지 저번에 그 빈티지 때문에 약간 손해보는 느낌 맞아요.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둘 다 9.0이 나왔으면 조금 점수가 인플레이가 됐다고 생각을 할 텐데 명없이 8.5에 저 9.0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의 네, 버밀리오 버스트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아주 재미있는 2020년 테일러의 신제품들이 쏟아집니다. 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테일러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